운을 보는 법의 첫 핵심은 뭐냐면 운을 보지 마라. 운을 보지 말아야 잘 보는 거야. 하수들이나 운 보는 거야. 맞지도 않는 건 뭐로 보냐고. 맞는 얘기거든. 맞지도 않는 건 뭐로 보냐. 우리가 운이라는 건 역이라고도 합니다. 역 움직이는 거잖아. 변화하는 거를 보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운 보는 게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거라고. 쉽게 얘기하면 뭔가 움직이는 걸 보려고 하는 거라고. 그러면 내가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줄게. 우리가 움직이는 거는 어떻게 규정을 해? 무슨 얘기냐? 움직이는 거는 좌표가 있어야 움직인다는 거를 아는 거예요. 좌표가 없으면 움직이는 게 아니야. 움직인다는 정의가 뭐냐 이거야. 뭐 기준이 있어야 저게 움직이는 걸. 자, 여기 딱 해가지고 이 물체가 있는데 여기 요렇게 나누면 이 물체가 일로 갔어. 에? 그럼 여기가 동쪽이야. 여기가 서쪽이야. 그럼 요 기준 좌표가 있으니까 얘가 여기로 갔으니까 아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였구나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없어 봐. 이거 어디서 어떻게 움직인 건지 모르는 거라 여러분. 아니 이거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야. 움직임을 정의하는 게 뭐냐. 좌표가 있어요. 움직임을 정의한다. 그지? 그럼 우리 사주는 완전히 그러니까 그냥 오면 그냥 얘기하는 거야. 그 좌표 없이 얘기하는 거거든 그거. 맞겠냐고. 맞겠어? 보는 사람이나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나 그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보는 거잖아.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움직임에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도 있고 태양 지구가 움직이는 것도 있고 크기가 다 다를 거 아니야. 원자가 움직이는 건 어떻게 해? 전자가 움직이는 건 어떻게 해? 그래서 양자역학도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양자역학으로 가면 어떤 거냐면 양자역학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불확실성이야. 확실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법칙 같은 게 있잖아요. 뉴턴의 뭐 제1법칙이든 뭐 과학적으로 드러난 이 법칙이 맞아 안 맞아? 땡. 맞는 거야. 아, 법칙이 안 맞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움직이는 게 한 번이라도 바뀐 적 있어요? 그러니까 우연을 빙자한 필연인 거거든. 우리 지구가. 그러니까 그 다른 은하계에 우리 지구 같은 조건. 이게 조건이 여러 조건이 맞아야 이 태양계가 움직이는 거거든. 근데 그 조건이 딱 맞았잖아. 그러니까 그건 뭐야? 우연을 빙자한 필연인 거거든. 여러분. 그거야. 그러니까 또 어렵게 가는 건데. 어떻든 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디테일러기 아주 들어가면 안 맞아요.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맞잖아. 그게 과학적으로 뉴턴의 법칙 같은 것도 맞는다, 안 맞는다. 맞아. 근데 안으로 아주 상세하게 들어가면 안 맞아 버리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두루뭉실하게 맞는다는 거잖아. 이해되죠? 그게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법칙이라고 하는 거지. 패턴이라고 하는 거지. 네. 그러면 너무 이제 사설이 길었는데 운 보는 법, 패턴을 잘 봐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운볼때 패턴 봐? 구정선 선생님, 운볼때 어떻게 봐? 본인. 사주 운볼 때.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아우, 아주 뭐. 공부를 아주 잘했네. 근데 이제 기존에 있는 그 유튜브 상이라든지 사주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구성이라든지 구성 같은 거 공부하잖아. 그럼 뭐 일시반 딱 놓고 딱 해가지고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 거야. 예측을 하는 건데 내가 이런 공부를 사주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유혹이 심했다고. 유혹이 뭐냐 하면 이제 뭐 주역점 같은 거. 그 다음에 육효. 내가 뭐안 해본 게뭐 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성학 다 해봤거든. 그러면 그거 할 때는 어떨 때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야, 이거 사주 필요 없다. 이거 하면 될거 아니야. 이게 점이거든. 맞춘다는 개념.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그 허황된 게 아니거든. 그것도 다이 음양오행의 이 이치적으로 맞추는 거야. 그 시간. 그러니까 우연을 빙자한 이렇게 필연적으로 맞는 그 기운이 있거든. 그 기운으로 설명하자면 어떤 거냐면 내 기운이 좋아야 이 기운하고 맞는 사람이 와가지고 잘 맞는 거야. 근데 내 기운이 더럽잖아? 그럼 맨날 틀려. 어쩌다 한번 맞으면 이제 완전히 그걸로 또 힘들어져. 그런 거. 그러니까 큰 틀로 보면 여러분이 이 살아가는 이치적으로 보면 내 기운이 좋지 않으면, 에? 내가 기운이 안 좋잖아, 지금. 벗어날 길이 없어, 이게. 노력을 해야 돼, 내가. 그런 게 기도거든. 그런 거를 이제 공부하는 거, 내가 알아차리는 거. 무명 거니까 그런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점점 시절 따라 이제 내가 점점 바뀌어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좋아지면 결국 어떻게 주변에 있는 사람도 좋은 사람만 와요. 근데 내가 지금 먹었다. 먹었던 인간들만 와. 정말이야, 그거. 그게, 과학으로든, 화학적으로든, 그게 다, 어디 안 가는 거거든. 다 이치거든. 그러니까 운동하는 것도 내가 좋아지려고 하는 거야, 그게. 내 기운이. 맨날 집에만 그냥 방구석에 박혀 있어가지고 맨날, 뭐 좋겠냐고, 그게. 안 좋지, 당연히.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그 어떤 상황에서 예측해가지고 탁 맞추는 게 있잖아. 그거는 정말 그거는 진짜 양자역학적인 행위야. 말 그대로. 그런 사람들 있어요. 뭐 도덕은 무속인들 있잖아. 신통력 있게. 근데 그걸 맞추는 게 과연 그 좋은 건가 이런 거.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게 늘 항상 하지를 못하다는 거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늘 항상 있는, 그러니까 100번 때려서 100번 맞추는 확률은 정말 떨어진다는 얘기지. 근데 100번 중에 한 번 제대로 맞추면 걔도 도사가 될 수 있잖아. 100번 중에 10번 맞췄는데 한 번 제대로 틀려가지고 또 돌팔이 소리도 듣고. 지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왜 맞추려고 하냐고. 의미 없다. 의미 없다. 그리고 그 맞춘다는 자체는 누굴 맞추는 거야? 남 피해 안 듣고 그냥 나 혼자 맞추기 하면 그나마 그냥 내가 소화하면 되는데, 정신 이상한 인간이 다른 멀쩡한 사람 맞춘다고 생각해봐. 그 제대로 된 거겠냐고, 그게. 그래서 그런 거, 무슨 그런 거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게 신빙성이 있다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거야, 점의 세계는. 그 또한 양자역학의 세계예요. 근데 이 사주는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 사주 속에는 고전역학이 들어있고 양자역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남을 이렇게 유도하는 거는 크게 봐서는 고전역학적으로 유도해 주는 거야. 그 고전역학으로 유도해 주는 게 F는 MA 같은 거야. 일반 지성, 과학적 상식이라든지 기본 상식에 기본한 논리적 해석이지. 그게 우선 해야 된다는 얘기요, 여러분.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틀이야. 봄, 여름, 가을, 겨울이거든. 여러분, 자 이제 힌트를 준 거야. 사주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봄은 뭐? 뭐? 여름은? 가을. 이거 수도 없이 공부한 거잖아요. 화하고 수가 목하고 금을 만들어내서 1년 12달 우리 절기 막 배우잖아요. 이런 것만 제대로 좀 공부하라고. 이상한 거 맞추려고 그 이상한 거 콜라고 하지 말고 이게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절기 따라 빙빙빙빙빙빙 돌아간다는 거야. 그걸 제일 처음 알아야 되고 제일 먼저 알아야 되고. 그게 1번이야. 사계절을 알아야 된다. 2번은 뭐냐면 사주팔자. 그러면 1년 공부한 사람이 해석하는 거하고 10년 공부한 사람이 해석하는 거하고 다 틀리겠죠? 뭐 저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주팔자를 잘 봐야 돼. 운을 보려면. 맞죠? 맞잖아. 운을 보려면 사주팔자를 잘 해석, 사주팔자 해석도 잘 못하는데 운 보려고 그거 또 맞춰야 되는 거야. 그 때려치고, 이거 때려치고 구성 때리든지. 그러니까 운 잘 보려면 사주팔자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라고 여러분들. 그래놓고 자 사주 원국에 있는 나의 뭐 적성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얼마나 많아 이 사주팔자에. 에? 부모 자리는 어떻고 배우자 자리는 어떻고 자식 자리는 어떻고 나는 십성으로 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뭐가 없고 뭐가 있고 분석하는 거잖아. 나를 찾는 거잖아. 사주팔자를 공부하는 게 나를 찾는 거야. 나를 찾는 연습하다 보니까 이제 남 찾는 연습도 하게 되고 공부하는 거야. 그것만 해도 돼 사실은. 나 운 보지 말라고 했잖아. 맨날 틀린 거 왜 보냐고. 그거 그 운 보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양자 역학의 그 움직이는 그 불 규칙적인 그거를 찍어내려고 하는 거잖아. 그 어쩌다 한번 딱 맞으면 아, 나 이거 맞췄다 이거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팔자 원국 속에 이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냥 나의 그 뭐라 그러나
뭐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야 돼. 나에 있는 게 다 들어있어 발자 속에. 그 나를 알고 사는 사람하고 틀리죠. 예? 여러분들 조금 배워서 이제 남 자주 봐주잖아. 그러니까 봐줄 때 어떻게 해? 그 사람이 자기 팔자 아나? 자기 성격 그런 거 알아?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어설프게라도 그래도 공부한 사람이야. 틀린 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람 공부, 마음 공부인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 팔자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떻게 움직이냐 이거야. 그렇게 보는 거거든. 봄, 여름, 이 팔자가 봄 되면 요 팔자에 있는 글자가 봄 되면 어떻게 움직이고 요 팔자에 있는 여름 되면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런 걸. 근데 이거를 자꾸 공식화 하려고 그래. 산수처럼. 에? 산수 가지고 풀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야. 보통 대부분은 다 산수로 계산하잖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애지간한 거는 일상생활을 다 뭐 미분적분 하면서 사나? 산수처럼 간략화 해가지고 계산해서 살잖아요. 그죠? 곱셈 뺄셈 잘하고 곱셈 덧셈 잘하고 산수만 해도 잘 살잖아. 그거 모르고 산 시절도 있었는데. 그죠? 그러면 지금 당장 이 운 보려면 미분적분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내 말은 산수를 안 하고 미분적분을 하려고 한다니까. 산수부터 해라. 산수부터. 그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야. 산수 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런 착각을 해. 아, 딱 사주 보고 올해 운세 딱 보니까 갑진년이야. 갑진년이면 이제 사주 해가지고 막 격국해서 그럴 줄 알고 막 해가지고 갑목이 뭐 만약에 저 무토일간인데 갑목이 탁 왔어. 갑진년에 평관이야. 아 힘든데. 올해만 본 거잖아. 올해만 본 거잖아. 이 사람 그럼 힘들면 어떻게 힘든 건지 어떻게 알아? 이게 좋은 환경 속에 만약에 대운이 식상이 딱 있는 그 대운이야. 식상이 있는 대운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사주 원국에 금을 잘 쓰는 사주인데 갑목이 오면 어떻게 돼요? 활용하겠지. 두드려 맞는 운이 아니잖아. 그럼 완전 틀린 거잖아. 그러니까 세운만 가지고 해석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이거를 동시에 딱 생각하는 훈련을 했어 안 했어? 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잘 안 한다고 여러분들. 정말요. 그런 거 잘 안 해. 하다못해 이게 대운 있지. 대운. 이제 원국하면 3번은 대운인데 이 대운 볼 때 어떻게 보느냐면 만약에 뭐 내가 자 정사 예? 자월이다 이거야. 자월, 갑자월이다 이거. 그러면 이 대운은 월에서 움직이는 거죠? 월에서 움직이는 거라. 그러니까 월에서 움직이는데 여기에 뭐 남자 사주가 여기에 양간이면 순행하고 음간이면 어떻게 역행하고. 그럼 여자 사주에 양간이면 역행하고 음간이면 순행하고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이런 게 산수야. 이런 거 모르는 사람도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 이게 남자니까 순행하잖아요. 그러면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심리 이렇게 막 갈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데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계절이라. 여러분 요거에서 계절을 보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잘라? 축
이렇게 자르는 거잖아. 어떻게 갔어? 봄, 여름, 가을. 이걸 먼저 보라고. 요 대운의 계절을 먼저 보라고. 이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운 보기 방법이야, 여러분. 이걸 안 보고 막 벌써부터 막 격국 쳐다보고 앉아 있고 막.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본다고. 이렇게 딱 쓰면 이게 몇 살 해가지고 뭐 57살이다 하면 이게 뭐 대운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8, 뭐 18, 28, 38, 48, 58, 68 이렇게 쓴단 말이야. 오케이? 이렇게 쓰면 요걸 먼저 본다. 요거 딱 하면 57세. 아, 그럼 여기네. 기사대운 이렇게 본다고. 그럼 다른 거 안 봐. 기사대운만 기사대운 딱 갖다 붙인다고. 해. 기사대운의 갑진년이다. 이렇게 보잖아. 그죠? 네. 대운만 본 거야. 요걸 안 본 거야. 요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사주 원곡을 탁 보면, 아, 얘가 어떤 계절로 싹 흘러가는구나. 이걸 봐. 그게 첫 번째. 그게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월을 보는 거지? 월을 봐가지고, 아까 내가 설명했지. 월지에 있는 사령이 천간에 올라갔느냐를 원국에서 보는 거고, 만약에 안 올라갔을 때, 대운 천간에서 그 글자가 언제 오느냐. 월지에 올라온 그 사령 용신 글자가 대운에 오든지 아니면 세운에 오든지 하는 걸 보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 그 다음에 특이적으로 사주에 어떤 병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봐가지고 요럴 땐 힘들고 요럴 땐 좋고 요거부터 대운 먼저 파악을 하라고. 맞는 얘기잖아. 대운 그렇게 판단을 아는 상태에서 세운으로 들어간다니까. 그럼 어떻게 알고 하냐고. 그러니까 대운 판단할 때는 그 스토리가 짜져야 돼. 이제 또 힘들어지지. 그러니까 이제 아 얘가 직업이 이렇게 오면 이런 패턴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대충 감 잡힌 상태에서 뭐 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요 대운에 아 아직 이렇게 판단 내리는 거예요. 요 이상도 없고 요 이하도 없어. 근데 이제 습관이 어떻게 되느냐면 딱 해가지고 뭐 하나 그 어떤 내용 딱 해가지고 이제 좌표도 결정도 안 하고 그냥 탁탁 찔러버린단 말이야. 그거 다 자기 업이야. 100% 업이야 그거. 발전이 있겠냐고 그거에. 잘 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 봐주려고 해야지 잘 보려고 하지 마. 잘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만 이제 그런 게 있어. 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오는 거거든. 에? 어리석은 사람이 온다는 건 뜻은 뭐냐면 아직 내가 멀었다는 얘기야. 내가 어리석으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오는 거야. 내가 똑똑하잖아. 똑똑한 사람이 온다니까. 그러면 그거 기분 나빠하지도 말고 뭐지도 말고 그냥 해. 그러면 그러다 보면 바뀌어요. 내가 경험했잖아. 옛날에 진짜 진상도 그런 진상들이 없을 정도로 는 진짜 진상 손님 무지하게 많이 받은 사람이야. 요즘 진상 손님 없어요. 뭐 자랑이 아니라 가끔 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진상 손님 없어. 그리고 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도, 에휴. 그러니까 주인공은 누구야? 그럼 나가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항상 그런 때, 아우 쟤는 정말 뭐 이상한 손님 왔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아직 덜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진짜요, 그거. 나중에 지나고 나면 정말이야. 딱 그런 거야. 내, 그 당시 내 꼬라지 볼 때는 내가 잘난 줄 알았거든. 지금 보면 완전히 그냥, 정말 꼴값 뜨는 거야. 그런 게 있는. 그리고 항상 마음을, 그 상대방에 있는 마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이 마음이, 공부 안 하면 이 인간 마음이 어떤지 어떻게 하냐고. 또 이게 또 단계가 있어. 이 심리 상담이라는 게. 이렇게 공부하잖아.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상으로 내가 지금 딱된게 아니라, 그냥 주워 들은 거야. 응? 뭐, 무관성은 어떻고, 무인성은 어떻고, 주소만 들은 거야. 그 영혼이, 그러니까 얘가 어떤, 그 성질, 그 심리적 패턴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인성이 나오면 그냥 무인성이 돼. 무식성이 나오면 그냥 앵무새처럼 떠드는, 나도 그랬거든. 떠드는 과정이 있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조금씩 이제 쌓이기 시작하면 조금씩 보인단 말이야, 그게. 근데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 다 도인 되는 거야.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이제, 마음 고민은 하게 되겠지. 나라는 사람이. 내 인생에 대해서. 나의 어떤 그런 고민이라든지 어떤 불안한 마음이라든지 늘 인간은 다 있는 거거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객관화되기 시작하는 계기가 돼요. 아, 내가 벌써 내 이런 성격이 이게 올라오는구나. 야, 이것에 대해서 이제 화두를 치게 돼. 진짜 돋닦는 거야. 그때 되면. 여러분. 그런 거니까, 여러분. 답은 없어요. 지금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고, 모르면 내가 찾아보는 게 중요한 거고, 내가 실력이, 내 실력이 뛰어나다, 안 뛰어나다, 그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냥 하라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나가 어느 정도 실력인지 진단 안 해도 다른 상대방들이 알아봐. 절대 그건 숨길 수가 없는 거니까. 다만, 내 자신을 속이지 마라. 근데 이 공부가 무지하게 그냥 속이는 직업이야. 저도 모르면서도 그냥 막 아는 척 다, 오만 아는 척다 하고 그래요. 뭐, 나중에 깨달으면 돼. 그것도. 근데 영원히 깨닫지 못하면 그건 진짜, 그건 업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산수 정도의 운만 봐라. 산수 정도의 운은 안 틀리잖아. 미적, 막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맞을 수도 있고, 기똥차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 산수만 봐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나은 거야. 산수도 안 하고 막 미적분 짓터는 인간들 있거든. 그렇잖아. 우리 그러니까 우리 공부도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때 산수 공부하고 중학교 때 2차 함수 배우고 미적분 배우고 하듯이 인간이 다 그런 거야. 그게 진리라니까. 순서가 있다니까. 그게. 또 하나는 뭐냐면, 즐거워야 돼. 이 공부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에? 뭔가 하나를 조금씩이라도 알아가는 거 있잖아. 이런 거. 진짜, 그 분입하고 붙는 게, 이게 몰라서 그런 거, 무명해서 그런 거거든.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이는 거고, 아는 만큼 내가 성숙한 거고, 이해,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 이해하는 게 이꼬루야, 이게. 모르면 이해 절대 못 하는 거고, 알아야 이해하는 거야. 그죠? 그 이해하는 게 뭐냐면, 불가에서 얘기한,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게 내가, 아, 이게 이렇네? 하는 거, 이게 인정해보는 거거든. 그 내려놓는 거잖아, 그게. 근데 그거 모르면 절대 내려놓, 그냥 대가리 속으로 그냥 내려놓다 내려놓는 어떤 사람 오면 막, 아, 선생님, 저는, 애지간한 거다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싶은 거야.
그런 얘기 할수록 못 내려놓는 사람이라니까. 항상 상대 심리가 나와요. 여러분이 대화하는데도 그걸 알아야 돼. 항상 그게 반대 심리가 항상 있는 거니까.